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오늘 밖에 미세먼지가 좀 심해서 여기 지리산 근처인데 다시 이제 실내에서 인사드리게 됐어요. 그 공기의 흐름, 바람을 타고 자욱한 이제 미세먼지가 넘어오는 걸 보고 마음에 대해서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마치 그 바람이나 공기의 흐름처럼 마음이라는 것도 어떤 모양이나 일정한 모양이나 형태, 색깔이 없거든요. 하지만 내 마음이 이렇다, 상대의 마음이 이렇다 하고 마음을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마음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과 색깔이 없는데도 마음이 있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일체 유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마음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바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이 일체유심조를 내 마음 먹은 대로 펼쳐진다 또 이렇게 쉽게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 세계는 내 혼자의 마음으로만 이루어진 세계는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있고 상대의 마음이 있고 미세먼지만 보더라도 혹은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태풍만 보더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중국이나 일본 쪽 동남아 뭐 다른 나라로 갔으면 좋겠거든요. 하지만 일본 분들이나 뭐 중국 분들은 정반대의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이 세계는 내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이 같이 어우러져서 액션, 리액션 이와 같이 서로 주거니 맞거니 그 다양한 그런 이제 파동 속에서 이렇게 현상으로 물질 세계로 이렇게 벌어지는 것일 거예요. 내 마음 먹은 대로만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일체 유심조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은 마음 먹은 대로 이 세계는 되어지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으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을 바꾸기보다는 내 마음을 바꾸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 마음을 먹는 데 있어서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수준의 마음을 먹을 것이냐가 남은 거예요. 내가 육체적인 관점, 물질적인 관점, 혹은 이제 보통 에고라고 하죠. 에고 혹은 소아적인 나만을 고집하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와 관점을 선택할 것이냐, 너와 나를 떠나서 그런 경계를 떠나서 마치 이렇게 어떤 뭐 지구 전체의 혹은 우주 전체의 그런 혹은 물질 너머의 영적인 세계, 뭐 정신 세계를 다 포함하는 그런 눈높이, 그런 성숙도에 맞는 관점을 마음의 관점을 선택할 것이냐가 남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진이나 뭐 태풍이나 이런 것도 어떤 뭐 공기의 이동, 지금 뭐 미세먼지가 흘러 들어와서 되게 이제 불편하시겠지만 공기가 전혀 흐르지 않고 뭐 태풍이나 지진처럼 이렇게 어떤 변화가 없다면 고여 있는 물이 썩듯이 분명 더안 좋은 기상이변의 징후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어떤 분들은 그 태풍이나 뭐 지진을 어떤 지구 전체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그 영적인 생명체로 보고 혹은 뭐 물질적인 생명체로 보고 트림을 한다, 뭐 소화시킨다, 활동한다, 어떤 기운을 돌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관점으로 그거 현상을 보냐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분쟁이라든지 이런 뭐 어려움, 뭐 기상이변 이런 것도 지구가 멸망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지구가 변화해 간다, 변화의 기로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모든 것은 마음으로 이루어졌는데 일일이 그 현상을 쫓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애쓰거나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고생을 하는 것보다 그 이전에 그 근원적인 내 마음의 문제를 어떤 관점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거를 문제로 볼 것인지, 변화로 볼 것인지, 전쟁으로 볼 것인지, 그냥 어떤 관점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해석이 틀려질 거고, 내 행동이 틀려질 거예요. 어찌됐든, 제가 이제 그 일체 유심조의 그거를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소개를 하는 거는,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져 있다는 이 부분을 내가 이제 조금은, 좀더 깊이 있게 다양한 관점으로 살펴보고, 거기서부터 마음 공부가 시작될 수 있는 단초가 열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늘 살아오던 방식대로 그런 패턴대로만 생활하지 마시고 자기 일상에서도 아 이거는 왜 그럴까? 어떤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러할까? 또내 마음이 이러니까 상대의 마음은 이렇게 구나 하고 이제 좀 통찰해 보기도 하고 성찰해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마음을 먹으면 이 문제를 잘풀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접근해 가면서 내 마음의 문제를 아주 실존적인 그런 당면한 문제로 이렇게 보시면서 들어가시면 마음 공부의 길이 조금씩 좀 열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